지난주 급락하며 30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촉발된 공매도 논란 영향으로 공매도 잔액이 많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난주 내줬던 하락분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92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80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3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이 컸는데요. 통화 긴축 가능성을 보였던 중국 인민은행이 980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과 한국 수출이 증가했다는 호재성 소식에 상승폭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22조 원 넘게 사자에 나섰던 개인은 2월 첫 거래일인 오늘은 7,800억 원 넘게 팔자에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00포인트 넘게 넘나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반대 운동 관련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반대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매도 반대 운동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공매도 장고 1위인 셀트리온은 오늘 14% 넘게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9.6%와 7% 정도 올랐습니다. 또 다른 관련 종목인 HLB도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코스닥도 일주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3% 넘게 오른 956.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2원 30전 내린 1116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